오늘은 DPP 뉴스 간다면 간다. 남극에서 슬라임을 만들고 있는 달파 기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달파 기자. 예, 남극에 나와 있는 달파입니다. 달파 기자, 남극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 남극은 추워요. 살려주세요. 자, 달파 기자 멘탈 잡으시고요. 간다면 간다를 위해서 남극에 나와 있는 달파입니다. 달파 기자, 남극은 어떤가요? 예, 현재 제 뒤로는 펭귄들이 아주 자유롭게 놀고 있는데요. 저쪽에 보이는 펭귄이 철수. 장명실화입니까? 예. 예, 철수입니다. 그 다음이 영희, 그 다음이 민식이입니다. 현재 남극의 펭귄들은 저와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안녕 철수. 간다면 간다. 오늘은 남극에서 슬라임을 만들어달라는 서룡초등학교 6학년 6반 장수연이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박히면 죽는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가 챙겨준 그릇인데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나 그냥 기자 때려칠까봐요. 달파 기자, 기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자로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슬라임을 완성시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서룡초등학교 6학년 6반 장수연 죽는다. 또 이런 거 보내지 마. 이렇게 풀을 넣었고 이제 액티베이터를 넣어주겠습니다. 이 액티베이터와 풀은 혹시라도 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따뜻하게 보관해서 왔는데요. 현재 이곳은 굉장히 춥습니다. 달파 기자, 굉장히 추운 것 치고는 얼굴이 밝네요. 그럼 네가 한번 와보실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추워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잘 저어주면 남극에서도 충분히 슬라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될 것 같은데요. 어? 현재 남극의 강한 바람이라고 불리는 블리자드가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DPP 뉴스 망해라. 아니, 달파 기자, 뭐 하는 겁니까? 아싸, 이렇게 된 거 될 대로 되라. 달파 기자, 후회할 짓 하지 맙시다. 됐거든, 상관없거든. 어? 눈보라가 지나갔습니다. 됐습니다. 연결 끊겠습니다. 블리자드인 줄 알았으나 이곳은 단순히 바람이 잠깐 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슬라임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현재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제가 잠깐 장갑을 착용하겠습니다. 이곳은 잠시라도 장갑을 착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추운데요. 잠시 장갑을 착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달 기자, 그건 양말 아닌가요? 아, 예, 제 장갑은 아까 전에 보셨던 펭귄인 철수가 물고 가버렸는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울지 않습니다. 비록 손가락을 자유롭게 펴지 못하더라도 저는 울지 않습니다. 전 DPP 방송국에 간다면 간다 기자 달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슬라임이 완성되었습니다. DPP 뉴스 간다면 간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달 기자, 꾸미는 것까지 하셔야죠. 리마 장난? 예? 여기 한번 와보실래요? 그럼 영원히 집에 계시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거 기자의 명예를 걸고 잠시 장갑을 추워, 너무 춥지만 제가 꾸며보겠습니다. 사실 남극에서는 이런 슬라임을 꾸밀 때 재료를 따로 구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그럼 어떻게 꾸미죠? 이렇게 자연에서 얻는 재료로 사용한다는데요. 이것은 눈가루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모으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정말 남극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연의 재료를 이용한 멋진 슬라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멋진 눈 슬라임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남극 오세요. 두 번 오세요. 달 기자, 그럼 고드름도 넣어볼까요? 예? 왜요? 아예 이거 고드름 떼서 이거 먹어보라고 하시죠? 좋은데요? 예? 그냥 얼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얼음을 깨기 위해선 이 망치가 필요한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폭력적일 수가 있어서 카메라 밖에서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음을 조각 내봤는데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굽기는 안 되는 겁니까? 예? 자, 이렇게 얼음을 곱게 부셔봤는데요. 이 얼음을 이렇게 넣어주면 더욱 멋진 남극 슬라임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섞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극에서 슬라임 만들기. 지금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블리자드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저희는 굉장히 불안한... 여보세요? 여보세요? DPP 뉴스 특집 간다면 간다. 오늘은 사막편입니다. 그럼 본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예, 간다면 간다.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 나와있는 달파 기자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깜짝 놀랐네. 아니, 사실 이 TPP 뉴스 나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올해의 기자상 누구였어요? 나 바로 나 버냉커? 잘라 내가 저 자리 가야 된다니까? 네, 달 기자,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군요. 예, 사하라 사막의 달파 기자입니다. 누구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잠시 오락가락 했나 봅니다. 여기는 이집트 사하라 사막입니다. 한 번만 봐줍니다. 달 기자, 많이 덥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곳의 기온은 40도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너무 더워요. 아니, 저번에 남극 보내고 이번엔 이집트. 아, 진짜 못 살겠다, 못 살. 그래요? 그럼 그만두세요. 예, 그럼 이번 사연의 주인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 손에는 이번 사연을 보내준 분의 성함이 적혀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사연. 못 봤는데요. 저는 이만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만두는 걸로. 네. 오늘의 사연. 서령 초등학교 6학년 6반 장수연. 진짜 죽는다. 그래서 전 지금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 있는 건 낙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 친구가 저와 함께 이번 이집트 사하라 사막을 여행 중인 낙타 친구인데요. 너는 무슨 고생이니. 저 친구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했기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호라 이름이 뭔가요? 철수입니다. 또? 아, 그럼 어떡하라고요. 생각나는 게 철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리고 낙타가 좀 철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애휴장명 센스하고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수가 모래를 퍼먹고 있습니다. 철수야, 모래 그만 퍼먹어. 철수야, 철수야. 긴급 상황입니다. 철수가 도망갔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보고 싶어요. 발기자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시 정신 차리고 간다면 간다! 사막에서 슬라임 만들기 도전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풀입니다. 이렇게 액티베이터를 잘 넣고 열심히 저어주면 되는데요.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곳의 기온은 40도이기 때문에 이 슬라임이 과연 뭉쳐질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달기자, 사하라 사막의 경우 일교차가 심하다던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곳 이집트 사하라 사막은 아침과 낮, 저녁의 기온이 굉장한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2시인 이 시간에는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러다 보니 물을 수시로 섭취해줘야 되는데요. 물 어딨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달기자, 오아시스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니마 장난? 예? 여기서 오아시스까지 가려면 3시간임? 내가 이래서 간다면 간다 폐지하라고 했죠? 안 해. 장수연 데리고 와서 이거 하라고 그래. 달기자, 물 여기 있는데? 물 있어요? 응, 많이 있어. 많이 있어요? DPP 방송국, 땡큐. 제가 청소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도전해보겠습니다. 와, 벌써 이렇게 슬라임이 완성되고 있는데요. 근데 달기자, 사하라에도 비가 내립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집트 사하라 사막도 비가 내리기는 합니다. 또 홍수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 홍수가 날 확률은 굉장히 적기 때... 이거 비야? 이게 진짜 비예요? 비 오는 거야? 예, 현재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강수량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번에 남극도 나 혼자 보내고, 어? 아니, 서름 초등학교 장수연 부르라니까요? 아, 못해. 달기자, 소나기야. 소나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연에 나와있다 보면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재미가 또 간다면 간다의 재미지 않겠습니까? 네, 혼자만이 즐기세요. 국장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슬라임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와, 굉장히 느낌이 짠득합니다. 이곳은 사막이라 재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서 DPP 뉴스 달파기자였습니다. 네, 꾸미시죠. 예? 아니, 넣을 게 없어요. 여기 모래밖에 없는데요, 모래? 이거 다 모래예요, 모래. 그럼 모래라도 넣으세요. 역시나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서도 자연의 재료를 얻어 슬라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래로 슬라임을 만드는 게 이 이집트 사하라 사막만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라임을 만지다 보면 이렇게 사각사각한 모래 슬라임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이렇게 반짝이는 모래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건 모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모래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좀 할게요. 아, 방송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그래도 그런 모래는 없지 않습니까? 잘 찾아보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면 반짝반짝한 모래 슬라임이 완성되는데요. 이 외에도 뜨거운 태양 아래 비타민C를 유지하기 위한 레몬 등을 넣어주면 더욱 멋스러운 슬라임이 완성됩니다. 또한 사방 여행 시 수분 보충을 위해서 가져온 과일들도 이렇게 넣어주면 더욱더 멋스러운 슬라임이 되는데요. 이 과일을 보고 있으니 문득 노래 한 곡이 떠오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요,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인생 뭐 있어요? 엄마가 보고플 때. 그리고 이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서는 낙타를 이용한 캐릭터 토핑이 굉장한 인기인데요. 이렇게 캐릭터 토핑도 넣어주면 귀염귀염한 슬라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병아리 아닌가요? 아닙니다. 낙타입니다. 확실합니다. 낙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곳 이집트 사하라 사막의 자랑 바이글리터로 꾸며보겠습니다. 여러분, 특종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로 인해 홍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로 이어질 가능성. 내가 이래서 간다면 간다 폐지하라고 했지. DPP 뉴스 간다면 간다. 오늘은 정글에 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달기자? 예, 저는 지금 정글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DPP 뉴스 그만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어떻게 DPP 뉴스를 떠나겠습니까? 전 DPP 뉴스에 간다면 간다를 지키는
달기자니까요. 들리는 소문에는 영어를 못해서 달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잘렸다던데. What? 읍. 그래요. 영어 못해서 쫓겨났어요. 됐어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네. 아, 속 시원해. 농담이고 달기자, 정글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정글은 이렇게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많은 늪지대로 인해서 악어가 종종 출몰하기도 합니다. 무서워요. 사실 영어 못해서 달셔널 지오그래픽 안 간 거 아니에요. 자꾸 악어한테 뽀뽀하라고 해서 안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악어 또 있네. 자, 달기자, 악어한테 뽀뽀하기 싫으면 정신 차리시고요. 간다면 간다. 그러면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만나보겠습니다. 설마 또 장수현은 아니겠죠? 진짜 장수현 또면 장수현 DPP 방송국 사장 아들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늘은 따로 이름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고 싶은데 설마,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 너 진짜 내가 이러다 서른 초등학교 한번 찾아간다. 달기자, 정글에서도 자연의 재료를 사용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과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바나나와 딸기, 포도, 사과,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조사 안 했습니까? 아니, 아이고, 뭐 기자는 다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약간 인간미 있는 그런 방송이 대세인 거 모르세요? 자, 하긴 달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세계적인 방송과 일을 해보셨어야 알죠. 너 잘리셨잖아요? 아, 뼈 맞았어. 그래서 정글에서 슬라임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과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재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뒤에 원숭이 맞나요? 맞습니다. 저의 이 선한 영향력이 이 동물 친구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고 있는데요. 야야, 바나나 그만 탐내. 달기자, 원숭이랑 많이 친해졌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숭이 친구는 제가 이 정글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도 통합니다. 오, 대단하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녀석. 비둘기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아, 이 친구가 배가 좀 고픈지 맞고 줄래 그냥 줄래. 네? 자, 이거 먹어. 네, 이렇게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재미, 이게 또 정글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냥 뺏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슬라임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을 준비하고요, 액티베이터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런데 달기자, 오늘은 평소보다 마음이 편해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간다면 간다가 3회째이고 남극, 사막 이런 곳에 갔다 와서 그런지 사실 이번 정글은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휴양지에 와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어머머, 저게 뭐야? 저거 악어 아니야? 왜들 그래요? 악어떼가 오고 있어. 아, 악어요? 특종입니다. 현재 10마리 정도의 악어떼가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는데요. 나 어떡해? 아니, 악어한테 뽀뽀시키는 거 싫어서 내가 여기 왔더니 지금 악어떼와? 엄마, 여기선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사실 엄마 방에 있던 다이아 반지 있잖아요. 그거 제가 여자친구한테 선물했어요. 에임을 악어떼 아니었네. 아, 악어떼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 다행히도 악어떼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번기자, 그런데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예? 저희 엄마한테요? 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짠득짠득한 슬라임이 완성되었는데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 정글의 자연의 재료를 이용해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먼저 딸기. 번기자, 그건 폼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재료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자연과 도시의 조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포도를 넣고 저희가 한국에서 준비한 이 보라색 피시볼을 넣어주면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이렇게 이 분홍 과일과 저희가 한국에서 준비한 이 분홍색 피시볼을 넣어주면 콜라보레이션. 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원숭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오,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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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했는지 이렇게 바나나를 준비해서 저에게 다시 돌아왔는데요. 동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 즐거움, 이런 게 바로 정글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영이 왔구나. 앵무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또 정글에 와서 사귄 앵무새 친구인 영이인데요. 아무래도 보니까 영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영이야? 말해볼래? 번앵커 하는 것도 없고 말이야. 자자리 원래 내가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네, 달 기자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번앵커님.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간다면 간다. 정글에서 슬라임 만들기. 저거 이번에는 진짜 아니야? 뭐야? 또 왜 이래요? 또 왜요? 뭐 크롱이라도 오나 여기에? 진짜 아거떼야. 네? 특종입니다. 현재 20마리 정도의 아거떼가 이쪽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휴, 이럴처럼 또 아거에 그냥 뽀뽀했지. 디피피 뉴스 간다면 간다. 오늘은 우주에 나가 있는 달파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달파 기자? 네, 저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나와 있는 달파 기자입니다.
내 달팍이자 우주에 있는 기분이었던가요?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에 아주 좋아 죽겠습니다. 정말 죽겠어요. 죽겠다고요. 진짜 이러다 죽겠네. 죽겠어. 달 기자 진정하시고요. 그럼 지금 무중력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ISS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만 방심을 해도 이렇게 몸이 둥둥 떠다닐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달 기자 오늘의 사연자 확인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DPP 뉴스 간다면 간다! 오늘의 사연자를 만날 필요 있겠어요? 이거 어차피 딱 열면 딱 하고 서령초등학교 장수연 이렇게 나와있을 텐데 오늘은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확인해보시지. 먼저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풀입니다. 그리고 액티베이터를 이렇게 넣어준 후 바로 만들겠습니다. 달 기자 오늘은 평소보다 굉장히 진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간다면 간다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600억 썼잖아요. 아니 그 600억 그냥 내 월급 올려주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달 기자 우주여행에 600억이 나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1인당 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사용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니 지금 카메라 감독님까지 합치면은 감독님 솔직히 지금 짜증나시죠? 보셨죠? 이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더욱더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 하이! 오저분은 누군가요? 제 친구 크리스입니다. 저렇게 밖에도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요소가 발생됐을 때는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수리를 하거나 점검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현재 크리스가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듯한데요. 이곳에서는 바디랭귀지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곤 하는데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번, 엥, 커, 짤라. 농담이었습니다. 지금 저 동작은 얼른 문을 열으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정말 이곳에 있다 보면 우주의 신비 못지않게 아, 바디랭귀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맞다, 달 기자 영어 못하죠? 2주 연속 뼈 맞았어. 저도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임을 완성시켜봤는데요. 이제 재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우주에서만 사용하는 재료가 나오는 건가요? 예? 아 여기 우주예요 우주. 아 뭐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별이라도 따다가 이렇게 넣을까요? 좋은데요? 아 그냥 잘라요 절. 그냥 자르세요. 저도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럼 재료는 한국에서 가져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우주이기 때문에 따로 재료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에서부터 재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우주 느낌 가득한 비즈를 가득 넣고 또 우주하면 반짝반짝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글리터를 넣고 또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 난사비즈도 이렇게 같이 넣겠습니다. 그리고 비즈 알갱이를 넣어서 더 크런치한 느낌을 내보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본인 취향 아닙니까? 티 났어요? 제가 오늘은 할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 버넨커님, 거기 그렇게 데스크에 앉아서 본인은 하지도 않고 이렇게 훈수만 두고 하는 것도 없이 월급 받아가시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네, 너무 좋아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주에서 생활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버넨커님께 몹쓸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우주에서의 생활은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군요. 그럼 그 중에 가장 힘든 건 뭡니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점은 김치찌개를 못 먹는다는 거요. 돼지갈비에 냉면을 못 먹는다는 거? 치킨 먹고 싶다는 거? 엄마, 보고 싶어요. 달 기자 한국 오면 소고기 소개했습니다. 간다면 간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주에서 슬라임을 완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주도 넣어주면 크런치함을 더욱더 살릴 수 있을 거라 보는데요. 또 우리 버넨커님께서 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별 글리터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별파츠를 이렇게 딱 올려주면 만족하세요? 아주 좋네요. 제가 이렇게 버넨커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 기자 아무래도 우주에서는 먹을 게 한정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먹을 것도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단팥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 단팥죽을 보니 저희 엄마가 떠오릅니다. 엄마가 달 기자 어머니가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으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주에서 슬라임 만들기 성공시켜봤는데요. 이렇게 600억이나 들여서 저를 우주로 보내주신 DPP 방송국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다면 간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달 기자 그래도 사연자가 누군지 확인 한번 해주시죠. 뭐 어차피 장수연일 텐데 굳이? 자 그럼 오늘의 사연자 만나보고 정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장수연이라니까 뭘 굳이 그렇게 열어보라고. 야 버넨커